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의 하루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본당 음향 조명 카메라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토요 새벽 기도 온라인 실시간 영상 송출에는 조금 더 준비하고 확인할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촬영된 영상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날은 그냥 개인 묵상으로만 진행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단 한 분이라도 또 날마다 은혜 하루 토요일 새벽 기도 영상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하여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언젠가는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영상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개인 묵상으로 날마다 은혜 하루 말씀 묵상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광고도 드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노비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는데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떨면서 그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다윗의 처지와 달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이미 큰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떨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사실 두려워 떨다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 놀라서 떨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놀랐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히멜렉은 갑작스러운 다윗의 방문에 놀라서 그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이제 양들을 돌보던 모습의 때와는 달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혼자의 몸으로 제사장을 방문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 아히멜렉은 왜 혼자인지를 묻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 말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사울왕이 지시한 비밀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왔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도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은 며칠을 사울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기에 제대로 식사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먹을 것을 부탁하지만 남아있는 보통 떡이 없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성소에 차려두었던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을 전해주어야 했기에 다윗이 부정한 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은 다윗은 이제 무기를 얻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성소에서 무기를 찾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일까요? 하지만 급하게 도망쳐온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고, 아히멜렉에게 혹시 무기가 있는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히멜렉은 에봇, 즉 제사장의 옷 뒤에 골리앗의 무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를 이제 다윗이 취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첫 번째 여정은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도움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다윗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짓말은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말씀에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 이제는 블레셋 진영까지 피하고 그곳에서 다윗은 살기 위해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의 연속되는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고 슬픈 그리고 괴롭게 느껴지는 이 순간들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생각해보면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또 사울의 명령을 따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지만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악한 마음으로 기회를 얻기 위해 어긋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사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사람은 낙심이 되고 힘이 드는데 다윗은 나름대로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정말 깊은 한숨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은혜의 하루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며 다윗이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고 도망치고 겨우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서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나와 죽음 사이는 단한 걸음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죽음을 한 걸음 앞으로 느낄 만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결국 다윗은 그 어려움을 벗어납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서 고난과 역경, 또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때로는 죽음과 나의 간격이 단한 걸음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또한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그 어려움들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큰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또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언제 이겨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는,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새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윗이 결국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악한 영향력을 벗어나는 순간을 맞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긴 호흡으로 그 호흡 안에서 바라보면서 죽음이 때로는 한 걸음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려움의 순간도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날들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길에서 깊은 상심과 또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물과 한숨만이 남아있는 듯한 다윗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또한 의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아픔도 괴로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